초과 부분이 뭐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요. 척 관계죠? 여기 또 했죠? 이거 봐봐. 증여. 증여가 1번이죠? 즉, 만약에 척 관계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해제해가지고 다시 돌려받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농성기간 중 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죠. 이런 노사 간의 합의는요, 이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기억, 니은은요, 기억,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요, 니은은요, 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 인화액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등기는 3년 후에 일정 기간 이후, 일정 기간 이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이 아니죠, 이것은요.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진정을 이용하여 타인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우리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했죠?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국부를 약정하는 것, 103조 위반이죠. 알겠죠? 정답이 몇 개다? 세 개. 그래서 모두 몇 개인가? 세 개. 이렇게. 62번 옳은 것이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죠?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 사유를 모두 포함하죠? 취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했다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요?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에죠.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뭐가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하죠.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술이 만취했으면 뭐를 할 수 있고? 무효가 되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3번 법률행위 무효는 제한능력자. 재밌는 말이죠.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현.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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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가 아니고 취소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에 대린 승계인 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지 맞죠. 됐죠, 지금? 자, 4번은요.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죠. 원래 남의 물건에 대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유효하다. 그래서 4번도 맞죠. 4번 맞죠. 5번은요, 무효인 범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데, 재밌는 말이죠. 이것도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범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알겠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무효를 무슨 말로 바꿔야 돼요? 취소로 바꿔야 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63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죠. 여기까지 맞죠? 자,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죠. 지금은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이건 문제를요, 법원 인정에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럼 무권리자 처분 행위 한 문제 보면 다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권리가 이전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무권리자 처분 행위 추인하죠? 추인하죠? 그러면 이것을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권 대리행위, 무권 대리인의 무권 대리행위를 본인이 임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그것 똑같다 이 말이죠. 사적 자치에 따라서 그것은 허용이 된다. 왜? 자기가 책임을 진다잖아요. 알겠죠?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요. 그래서 아들이 처분했죠? 아버지가 내가 인정할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가 있어. 뭐예요? 추인이죠. 추인은 어떻게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하고. 어차피 어떻게 한다? 명시적 또는 뭐 묵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인은 말만 길지 똑같아.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에 대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상대방 틀렸죠. 우리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판례가 동일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무권 대리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무권리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무권리자나 또는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늘 권리자가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한 경우와 추인한 경우와 당사들 사이에 이익 상향이 유소함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슨 추인하고 똑같다? 무권 대리, 드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한 경우와 유사함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무권 대리에 추인하는 규정을 말할 수 있다. 유초적. 그럼 유초적한다는 말은 언제부터 유효이다? 추인한 때부터. OX. X 언제부터? 무권 무권리자가 처분한 때부터. 처분 시에. 추인 시가 아니고. 알겠죠? 자, 이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추인은 추인 시점부터 틀렸죠. 알겠죠? 추인 시점부터 아니고 뭐 처분 시에 소급하여. 처분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비읍.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 권한을 수여해서 제3자한테 자기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 제3자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소유물을 유효하게 말할 수 있다. 처분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소유권 속에는 무슨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처분 권한을 줘도 소유자는 소유권에게서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이 지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를 써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64번. 토지거래가 구경된 토지. 1번.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허가 조건부. 자, 봐봐. 일단 봐,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 협력을 해. 협력.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해야 돼. 알겠죠? 어? 순서가 쭉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 했어? 허가 받기 전이죠. 허가가 나오지 않았죠.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허가 받기 전에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알겠죠? 순서가 틀리잖아요. 2번. 매도인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위반한다. 협력 의무는 뭐죠? 부수적 의무죠. 부수적 의무이죠. 이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죠. 위반.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할 수 없죠. 그럼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뭐 할 수 있고 소송을 구할 수 있죠. 소구할 수 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허가 신청 협력 의무와 허가 후 대금 지급은 동시행 틀렸죠. 봐봐. 대금하고 등기는 협력하고 허가가 나온 다음에 문제죠. 협력하고 대금이 동시행이다. OX? X죠. 대금하고 등기가 뭐다? 동시 이행이고 대금이나 등기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위반해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제는 대금하고 등기를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를 잠탈한다. 잠탈? 잠탈한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이다. 확정적으로 무효.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 5번. 매도인은 허가구를 받기 전에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허가 받기 전이든 허가를 받고 난 후든 관계없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지급 전까지. 전까지 허가 받기 전이든 후든 전후를 불문하고 허가 받기 전이든 후든 불문하고 알겠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어느 경우는요? 지정 해제가 되면 뭐가 되죠? 원래 지정 해제되면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정 해제가 돼.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여기는 이미 불허가 뭐죠? 여기 허가를 배제하고 잠탈해 가지고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잖아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본래 계약이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답 몇 번? 4번. 65번 옳지 않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령위를 친권자가 추인하. 친권자가 누구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 법정 대리인이 추인했죠?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 말은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은 뭐가 돼? 법정 대리권을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려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야 돼. 성년이 되기 전에 해야 돼. 성년이 되기 전에. 2번. 제한 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몰해서 취소했어.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것은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자의 경우하고 무능력자도 동일해. 의사무능력자도 동일해. 무효이죠? 재학능력자가 취소하면 현존이익이죠. 선악고문하고. 그러면 의사무능력자가 범인행위가 무효이죠? 선악고문하고 현존이익만 상환을 해. 똑같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란 점에 포괄 생기는 상속인이죠. 상속인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자는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을 포함하죠. 알겠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취소권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이죠. 종료 또는 소멸한 날이죠. 소멸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의사표시자 취소는 취소기간 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출소기간이라고 해. 그럼 취소권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출소기간이. 우리 시험법에서 출소기간은 뭐밖에 없어? 점유보호 청구권. 우리 민법에서, 우리 시험법에서 출소기간은 뭐밖에 없어?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점유보호 청구권.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 66번. 법정추인을 해야 하지 않는 것. 법정추인을 봐봐. 법정추인은 첫 번째요. 이 일을 보류 안 해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의 양도. 양도 이것은 뭐다? 추인이에요.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 양도. 추인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이행? 이행은요. 이행은요. 추인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을 해요. 수령. 수령하면 뭐가 돼요? 추인이에요. 추인은 뭐를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인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수령했을 때 추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추인이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 양.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것은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 상대방 취소권자가 아니고 상대방이라고. 알겠죠? 상대방이 이행을 하죠. 그럼 추인이 아니야. 원래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취소권자가 여기는 취소권자가 알겠죠? 여기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야.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고 추인은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야. 잊지 마.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라고. 내가 말한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것만 추인이 아니라고. 알겠죠? 나머지는 다 추인이라고. 그냥 잊지 말라고. 법정 추인에서는 먼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추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다 무조건 추인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다 추인이라고. 이해됐나요? 어렵게 보지 말고.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법정 추인이니까. 알겠죠? 어쨌든 법정 추인 모르겠다 오면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알겠죠? 자요. 4번. 취소권자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뭐다? 추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 누가? 상대방이 양도했네.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세 가지만 딱 알면 돼. 알겠죠? 그럼 법정 추인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법정 추인 이의를 보류 안 해야 돼. 알겠죠? 자,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면 재학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는 거죠. 이건 누구하고 똑같다고 그랬다? 누구하고? 의사무능력자하고 동일해. 알겠죠? 매도인이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인 경우에도 전부를 반환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요? 취소하게 되면 뭐만 반환한다?
선이니까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해. 그러니까 해산 후에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추인하죠. 추인은 뭐다? 추인은. 그럼 추인은 뭐요? 추인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은 취소를 못해.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추인 후에는 취소를 못해. 사기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뭐라고? 사기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가 추인하려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그래서 취소의 원인 소멸하는 이 말은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 또는 사기로부터 벗어난 후, 이 말이죠.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 사기로부터 벗어난 후 이래야 돼. 알겠죠? 사야 효력이 있다. 5번. 법정 주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OX. 여러분 봐봐. 여기 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추인하고요. 여기 뭐가 있다? 법정 추인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법정은? 법정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법정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죠. 논리적으로. 어? 자, 이거 추인은 뭐예요? 추인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 소멸해야 돼. 소멸하고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알고 해야지. 알고서 추인한다가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그런데 법정은 뭐야?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을 소멸해야 돼.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알든 모르든 관계없죠. 알든 모르든 관계가 뭐가 있어? 여기는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죠. 법정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법정 추인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어? 오케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고. 법정 추인이 제일 중요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건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가 없다고요.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요.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자, 68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테는. 추인한 말은 뭐하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무슨 뭐는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무권대리는 소급표가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는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될 수 있다. 법령이 일부가 무효이다. 그러면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그 무효범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정적 의사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일부는 유효가 될 수 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상대방이 확정되죠. 취소는 누구한테야? 취소는 그 상대방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아까 우리 직접 상대방이 의미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다?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은 주장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 봐봐. 자, 형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사기를 쳤죠? 사기를 치고 을이 잽싸게 병한테 넘기죠? 취소를 누구한테? 더 잽싸게 누구한테 취소해? 을한테만 취소한다니까. 직접 상대방한테. 병한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만약에 갑이 그걸 매매해서 기분 나빠서 팔았어. 특정 승계인도 을한테만 취소해. 병한테는 취소를 못한다고. 직접 상대방, 자기하고 계약을 한 사람한테만 취소한다고. 승계인한테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아시겠죠? 자,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법령이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하면 취소 못하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69번. 법령이 일부가 무효다. 무슨 무효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1번 틀렸네. 2번. 취소된 법령이네. 취소된. 그럼 취소된. 그럼 언제부터 무효이다? 소급해서 무효다. 취소된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란 말이야. 이건 그때부터란 말이야. 알았죠? 소급해서 무효다 그래야지.
그러면 취소된 범행위는 소급해서 무효죠. 무효니까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제한 능력을 요구로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 취소. 제한 능력 취소죠. 누구와 똑같다? 의사 무능력과 똑같다. 뭐를 범문하고? 선, 악을 범문하고 현존 이익만. 4번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 상태에서, 상태에서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돼. 제한 능력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후, 벗어난 후 뭐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지. 만약에 제한 능력 상태에서 누가 추인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한 능력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만 추인을 해. 제한 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제한 능력자가 유효하게 추인됐죠? 추인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70번. 근로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용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범행관계. 취소 이전의 범행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봐봐. 근로자가 일했잖아요. 속이든 말든 월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취소가 다른 점이에요. 근로계약은 다른 것하고 특징이 있죠. 노동력 제공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효다 그러면 돈 한 푼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일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도 일한 것만큼 돈은 받고 나가야죠. 소급해서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것은요. 여러분 봐봐.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이다. 근데 우리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됐죠? 인정될 때. 알겠죠? 이것을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가정적 의사. 알겠죠? 가정적 의사. 보충해석이죠? 그러면 그 다른 금액을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전환이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나올 때 뭐가 나오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그것을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알겠죠? 자, 2번 맞죠?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틀렸죠? 그래, 여러분 보면 이렇게 갑이요. 17살짜리인데 을하고 계약을 하죠. 1번 계약을 하고 2번 을한테 금기를 해줬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한다? 먼저 나는 너하고 계약한 것을 이것을 취소한다. 1번 취소한다. 그러니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갑이 의상도 다짜고짜 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너하고 계약을 뭐한다? 취소한다는 말이 그 안에 뭐가 돼 있어? 포함되어 있다. 포함. 그것을 포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미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원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어려운 말이야. 알겠죠? 어려운 말도 아니야.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인데요. 자, 그럼요.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말하고 법률행위라는 말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란 말하고 법률행위 말하고 무효인 법률행위란 말하고 자, 무효인 법률행위 말할 수 있죠. 무효행위 뭐를 할 수 있어? 무효행위에 뭐를 할 수 있어? 추인을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지금 취소됐어요? 취소 전이에요? 취소 전이죠. 취소 전. 이걸 말한다. 유동적 뭐라고 그래? 유동적 유효. 취소되기 전이니까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추인은 아직 취소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나 그러면 취소 않겠다 이 말이죠. 왜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내가 사기 당했는데 내가 너하고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는데 나 취소 안 할게.
이게 나 취소 안 할게.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취소된이라, 취소된. 그럼 뭐가 돼?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이죠. 무효. 무효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취소되게 되니까 유효라는 말이고, 취소된, 취소 후 그 말은 무효라는 말이고,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봐봐.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취소했죠. 그러면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은 취소가 있기 전을 얘기해. 그런데 취소가 돼버리죠.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없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하기 전에 하는 추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취소가 됐죠. 그러면 뭐다? 무효죠. 그때는 뭘 한다? 무효행위 취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된 법령이나 무효인 법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된 법령은 무효인 법령이니까 무효행위 취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임이란 말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이미 취소되었다. 이미 취소되었다. 그럼 뭐다?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어? 무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에 의하여 유머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무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5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X 부동산을 병이 병을 거쳐 정액이 양도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물이 갑이고, 여기 을이죠? 을이 매수했어요. 병을 거쳐서 다시 이걸 정한테 갔다 이 말이죠. 정이 점하고 있는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통정의 필수 여기서 무효이죠? 무효이죠? 무효인데요. 병이 악이죠? 악이어도. 만약에 정이 누구이면? 선이면. 정은 아까 보호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 정. 그래서 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지금 두 번째 나왔죠? 아, 세 번째 나왔죠? 오늘 이 지문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여러분요, 이거 봤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요, 뭐죠? 2019, 20, 21년 기출문제 그 지문 한 거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반드시 꼭 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 뭐 다 끝이에요. 그걸 봤는데 95점을 못 맞았다. 아직 전봇대가 남아있는 사실이 아주 안타까울 뿐이야. 알겠죠? 자, 법령이 모유와 취소죠? 1번. 반사회질서 법령인은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다. 103조 104조 추인된다 안된다? 안돼. 유효가 된다. 틀렸단 말이죠. 103조 104조 추인할 수 없다. 담보제공은 법정추인사에 해당한다. 전이경 담양할 때 담보제공 추인이다. 해당하지 않나? 틀렸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원이 소멸하기 전 안돼.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야지 전에는 안되죠. 알겠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추인 절대로 안돼.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는 동의권이 없어요. 법정대리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는 동의를 못해. 마시 간 사람은 동의하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나서 다시 밥 달라고 막 떼쓰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가족이 추인을 해줬어. 된다고 안 된다고 동의했어. 하라고 물 좀 무슨 일 좀 하고 하라고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는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란 말을 해줘도 그것은 무조건 면 취소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틀렸어. 제한 능력을 요구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이익에 현존한 데서 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지금 몇 번 나오네요. 지금요. 알겠죠? 제한 능력자. 누가 똑같다? 의사 무능력. 그 말도 지금 100번 하고 있죠? 1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죠?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그래서 전부 무효. 2번. 일부 무효가 란 137조는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 그래서 당사자인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그냥 이걸 임의 규정으로 나왔죠. 여기는 이렇게 임의 규정을 풀어서 쓴 것이고. 알겠죠?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 이걸 뭐라고 했죠? 무효를 유효로 전용한다. 이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죠. 다른 말로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추인.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등기시에 소급하여. 틀렸죠? 알겠죠? 추인시부터. 추인시부터. 알겠죠? 유효로 됩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상대방 확정되죠?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누구다? 그 상대방. 그 상대방. 알겠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다. 5번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추인하죠. 확정적 유효 더 이상 말 수 없다. 취소 추인은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은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73번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조건 기한이네요. 조건의 경우도 조건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조건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그래서 조건의 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 불법 조건이 뭐죠? 불법 조건. 불법할 때 불법이 뭐예요?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은 불법이죠. 그러면 불법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 불능 조건은 뭐다? 마이너스. 해지 조건은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유효.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끝날 때가 됐나 봐요. 합창이 나온 거 보니까. 알겠어요? 자, 4번요.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보다. 여러분 정지 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재 효력이 없죠. 그래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은. 그래서 봐봐. 어차피 나올 거니까요.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은 현재. 현재요. 조건은 효력이거든요. 효력. 현재 효력이 없죠. 언제까지?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뭐를 해? 발생하죠. 권리를 뭐를 한다? 취득하죠.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것이죠. 간단한 그림 보면 뭐 간단하니까요. 자,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치가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 이때 방해. 방해는 고의나 과실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을 포함하고 방해 행위가 있었던 때, 방해 행위가 있었던 때 OX, X.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보지 마.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알죠? 그래서 방해 행위가 있었던 때 틀렸다. 5번 틀렸죠? 74번 옳은 것은 1번 조건이 선량 여기 또 나왔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불법. 불법인가?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 뭐가 무효라고? 조건이 무효라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조건 없는 이란 말은 유효라고 무효라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말이에요 무효란 말이에요? 유효란 말이라고 했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유효라는 말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미정.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돼야 하는데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나오네.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말이에요. 조건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무효. 알겠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말이니까 그럼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봐봐. 정지 조건이죠? 정지 채권 양도의 조건 성취됐죠. 조건 성취를 누가 주장해?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 양도의 효력을 맡는 자, 주장하는 자, 아무것도 아니죠.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 봐봐. 토지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 됐죠? 자, 먼저 봐봐. 토지를 매매했어. 토지를 매매했는데 만약에 건축 불허가 나오면 건축 불허가가 나오면 그것은 무효로 하자고 했어. 무효로 하자. 매매 계약했는데 불허가 나오면 무효로 하자고 했어. 정지 조건이야 해지 조건이야? 해지죠. 해지는 뭐야? 봐봐. 해지.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해지 항상 현재야. 현재 효력이 현 조건이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현재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죠. 봐봐.
현재 토지 매매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불허가가, 건축 불허가 조건 성취야. 불허가가 되면 없는 걸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불허가 나면 없는 걸로, 매매 계약을 없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해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지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 안 사줘. 합격하면 차 사줘.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는 매매 계약 했잖아요. 계약을 했다가 없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 말. 정지 조건 틀렸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자, 조건의 설명 옳지 않는 것. 1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인 성취만 봐봐. 신인 성취만 조건 성취가 키워드죠. 조건 성취죠.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반대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반대로 간다 했잖아.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니까 반대로. 만약에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는 성취니까 성취를 만약에 방해한다. 성취를 방해하면 방해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여기는 성취를 시켰죠. 신칙에 반해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잖아요. 이걸 바꾸면 안 되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가 한 세트라고. 알겠죠? 항상 성취다 그러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성취를 방해했다 그러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2번,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시간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계속 조건 없는 나오네. 알겠죠? 무효다 그래야지. 무효. 조건 없는 뭐라고? 유효라고. 정지 조건이 법령에는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봐봐. 성취한 때부터란 말이 뭐세요?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아요.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알겠죠?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4번, 조건이 있는 법령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76번, 정기 조건이죠. 정기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생긴다. 해제는 잃는다. 종기는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잃는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이다. 뭐라고 한다?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불법 조건이죠. 전부를 무효한다. 알겠죠? 조건만 무효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미 성취했다 플러스, 기성 조건이니까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무효 틀렸어.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다? 채무자. 추정이다 간주다? 추정이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안 되죠? 간주한다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한다? 추정한다. 추정. 뭐 한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자, 77번.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채무자를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뭐가 된다? 상실이 돼. 상실. 상실되니까 어떻게 한다?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뭐를 청구한다?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성취한 때부터 뭐 한다? 잃는다. 생긴다 그러면 안 되죠? 잃는다. 생긴다는 뭐다? 정지 조건.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다. 플러스 그럼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다 그러면 틀렸어. 기한의 이익 상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지 조건하고 형성권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정지 조건이 아니고 형성권적으로 본다가 아니야. 추정한다 이렇게. 기한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만 한다. 추정한다. 5번이 정답이네요. 알겠죠?
78번 옳은 것은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채무자 추정한다. 불확정한 이러면요 제가 부탁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최근 이게 가장 많이 나와. 알겠죠? 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2번 3번 기한부 법령의 당사자는 기한에 도리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마주 원한다 해야지 원한다. 단순하게 3번 정답이네요. 어음수표의 어음수표 여러분 어음수표에는요 시기 다른 말로 기한은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비교해서 어음보증행위에는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어음수표 발행행위에 시기를 붙인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요. 시기 기한은 돼요. 시기가 바로 기한이라는 거예요. 기한은 돼요. 조건이 안 돼요. 어음보증행위는 조건이 돼요. 비교하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는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 조건이란 말하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말하고 차이가 있다고. 제가 부탁드리는 기한이고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해.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래 일정은 사실 발생했어. 발생했으면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이행을 하지 않는 거. 이걸 정지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차 사줘. 합격 안 하면 안 사죠. 그런데 기한은 이건 불확실이죠. 불확실. 불확실하니까 그러는 거고 이거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어떻게 한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을 해야 되고 발생이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돼. 이것을 뭐다? 기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된다.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된다. 기한.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죠? 이런 것이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임차인 들어와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중간에 3개월 만에 해지를 해. 3개월 만에 해지를 해.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서 갑이 뭐라 하냐? 당신 3개월 만에 해지하니까 우리 집 이거 임대 나가면 그때 돈 줄게. 그랬어. 임대 됐어. 그럼 돈 줘야죠. 근데요, 임대가요,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17개월 동안 임대가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17개월 동안 이 사람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 돈 줘야지.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돈 1억을 줄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팔려면 하겠다. 1년하고도 5개월 동안 뭐 임대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1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발생해도 이행해야 되지만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은 돈을 줄게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알겠죠?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 기한이죠. 기한. 그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은 만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도래한 것. 알겠죠? 불가능해도 기한은 불가능해도 도리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형성권적 기한행상 형성권적은요 봐봐 우리가 기한행상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정지조건부가 있고 정지조건부 하나는요 형성권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지조건부는요 형성권적이 있죠. 일정한 사유 뭐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뭐죠?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 합격했어. 당연히 사줘야죠. 알죠? 그러면 당연히요. 또는요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런데 형성권적은요 일정한 사유가 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의사표시잖아요.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표시 표시가 있으면 그냥 기한이 도래 이행기가 도래 기한이 도래. 그러니까요 말이 서로 다르죠. 여기가 정지조건은 당연이고 여기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고.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한이라는 게 뭐예요? 기한?
기한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이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률행위 의사표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조건인지 형성권인지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알죠?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성권적이죠? 기한의 상실을 만으로 즉시 OX, X 즉시 그러면 저걸 뭘로 바꿔야 돼? 정지조건부 이렇게 정지조건부 즉시 당연히 그러려면 정지조건부로 바꿔야 돼. 아시겠죠? 자, 79번이요. 자, 조건기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기한의 이익은 말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 기한은 포기할 수 없다. 틀렸어. 기한의 이익은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은 조건이 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만다 생긴다 잃는다는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정지조건이다 플러스 이미 성취했다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다? 마이너스 무효. 맞죠?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면 조건의 존재, 부존재가 아니고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왜 그러냐? 존재, 부존재는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차이죠. 자, 마지막에 이거 봐봐. 우리가요, 딱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계약하면 계약을 체결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돼. 아까 말했죠? 성립 요건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 계약 성립하면 무조건 효력이 발생해야 돼. 그런데 조건이나 기한은 이 효력을 제한하는 거야. 원래 계약이 성립하면 무조건 효력이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데 이 기한은 뭐냐? 기한이나 조건은 효력을 제한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것은 이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요. 부존재 틀렸어. 알겠죠? 존재를 주장한 자가 증명한다.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 옳은 것은 그랬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한 건 무효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80번 옳은 것은요? 상계죠. 상계는 단독이죠. 그러면 단독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뭐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뭐다? 계약이죠? 유상, 편무 계약이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즘 이게 최근에 이게 잘 나고 있어.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다. 뭐라고?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다. 그건 뭐다?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알겠죠? 2번 틀렸죠? 3번 해제 조건 마이너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유효이다.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시기는요, 기한이만 때부터 도래한 때부터 생긴다. 잃는다는 뭐라고 한다? 잃는다를 종기다. 그러니까, 지금 해제조건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은 약간 달라. 조건은 생긴다. 생긴다고 여기 잃는다가 있죠. 잃는다인데요. 여기서 조건하고 기한은요, 달라. 조건에서 생긴다, 뭐란다? 정지조건이죠? 잃는다는 뭐다? 해제조건이죠? 기한은요, 생긴다 시기라고 하고, 잃는다를 종기라고 해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때. 알겠죠? 그래서 그건 시기, 종기는 기한이고,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뭐다? 이건 조건이에요. 우선 알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자,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만다? 추정한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만다? 추정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죠. 여기까지 80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올해 2022년에요 각종 국가고시 나온 민법총칙의 문제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민법총칙은 워낙 문제가 많죠. 그런데 물권이나 채권 같은 것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물권법만 시험에 나온 경우는 거의 좀